수첩에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. 안 그럼 법원에서 볼 거야.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남남입니다. 추세 자체가 이혼율이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. 늘는 거 자체는 맞는데 이유는 틀려요. 성격 차이, 경제적인 사유, 외도, 기타 딱 네 가지예요.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데 방송 못하겠어. 우울하다. 방송 못하겠어. 어떻게 하면 이혼을 줄일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? 이혼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? 딱 한 글자예요. 위기를 현명하게 넘기기 위해서라도 부인을 손님으로 생각해라. 아, 진짜? 네, 신개념 주식 토크쇼 여유만만 시작합니다. 얼마 전 15년 동안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면서 혼외 자녀까지 낳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굉장한 논란이 됐었는데요. 들어보셨죠? 그렇죠. 일단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참 말이 많았는데 우리 남자들끼리도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고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요. 결론적으로는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. 없다. 이렇게 판결이 났었는데요. 없다. 하지만 여전히 그 결과를 두고 논쟁은 뜨겁습니다. 뜨겁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이혼을 둘러싼 풍속도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KBS